여왕님 찾아올게요. 아, 유령꽃 처음 집에다 심어놨어요. 어, 더 심을까? 귀엽네. 맛있지 않나? 포도네 이건. 600m. 이곳에서 유령꽃이랑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유령꽃 얻어갈까요? 단추도 왔어요. 아, 여기 고스트 레비아탄.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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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하지마, 오지 말랬다! 지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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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잡았어, 잡았어. 야, 멱살 잡았어, 멱살 잡았어. 멱살 잡았어. 갈라, 갈라. 배 갈라. 야, 봐. 야, 나 드릴. 드릴, 드릴. 드릴, 드릴. 배 갈라. 자, 그렇지. 붙었어, 붙었어. 자,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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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 꺼, 꺼, 꺼. 꺼. 야, 꺼.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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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공격, 아우! 야, 공격, 공격, 어.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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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간다, 간다. 간다. 죽는다. 죽어, 죽어. 멱살 잡았어. 물어올랐어. 오케이. 야, 나 따기 때려, 따기 때려. 오케이, 오케이. 야, 잡는다. 어디까지 가는 거야? 멱살 잡고 간다. 우리 황제님도 본 사람들인데 지금 어디서 골프를 했었다. 어, 뭐야. 뒤에도 뭐가 있는데? 아, 이 자식아. 저 어디서 뒤에서 공격해. 비겁하게. 어, 나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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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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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씨, 뭐 때문에 터질 뻔 했지? 와, 완전 죽을 뻔 했네. 와, 진짜 큰일 날 뻔 했네. 탱킹 좋았다. 와, 죽을 뻔 했네. 와. 어, 저기 있다. 혈류. 혈류. 혈류 가져가자. 혈류. 혈류가 있으면 유령나무도 있는데. 그렇지, 여기다 찾았다. 유령. 유령도 찾았어요. 아, 우리가 전에 왔던 곳. 다 알아요, 여기. 오케이. 어, 와, 오랜만에 우리 집이다. 와하오. 와, 우리 집 보이네요. 대박. 안녕, 가오리들아. 안녕, 지열 발전기. 안녕, 대도 클럽스호. 배터리 충전 좀 해야겠는걸? 아, 완벽하구만.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기가 막혀. 자, 어딨니? 여깄다. 아유, 귀여워. 우리, 몽글아. 아, 몽글이 여기 뒤에 있네. 맞아, 뒤에 있지. 아, 귀여워라. 몽글이 하이파이브. 몽글이 빠져있다. 없지. 어딨게. 뒤에 있네. 몽글이 놀고 있어. 이름이 왜 맨날 바뀌어요? 아, 이름 내 맘이죠. 내 맘이죠. 내 맘대로 바꿔도 되는거지. 어. 내 맘이죠. 혈류. 혈류. 혈류를 3개 정도 심어주겠어. 이제 마음껏. 여기 미역은 참 잘 자라고 있구만. 아주 좋아요. 이 뒷동네 버섯들도 잘 심어놨고. 자, 물도 좀 마시고. 자, 우리가 여기다가 또 한 마리 풀어놓은 게 있는데 걘 얼만큼 자랐는지 한번 확인해볼까요? 여기 저장이 되겠지? 오! 오! 오, 겁나 멋있는데? 여, 이거 뭐야? 오, 야, 오, 안녕? 오, 도마뱀. 오, 멋있어. 오, 살벌한데? 여기 나도 얘도 밖에 풀어주면 도망갈 것 같은데, 얘는 왠지? 오, 멋있다. 용암 도마뱀 멋있어. 얘 용암 속에서 살 수 있는 아이야.
오, 등에 얘돌 뿌리던 애가 얘구나. 얘는 풀어놓으면 안될것 같아요. 여기다가 잘 키웁시다. 얘는 뭐 딱히 놀수 있는 아이는 아닌 것 같고요. 이 부하 효소 균류 샘플이랑 전구덤불 어디 있는지 알고요. 눈알줄기 어디서 봤는데, 내가 여기 오다가 봤는데, 어디서 눈알 뭐 어쩌고저쩌고 있었고, 균류 샘플은 집에 있거든요. 그게 이게 아마 그럴 거야. 겁나 큰애 있죠. 걔 등에서 나는 버섯 내가 따고선 거기서 얻은 거야. 저게 균류 샘플이구나. 이게 집을 어떻게 가냐, 이거를. 집을 어떻게 가지? 집을 가려면 이 로봇을 타고 쭉 가는 수가 있긴 한데. 그다음에 눈알 식물은 내가 어디 지나가다가 내가 어디서 봤는데, 몇 미터에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니야,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어요. 전기주의가 엄청 멀긴 한데. 거기 포탈이 있을걸? 그 전기주의 근처에 있던 포탈 어디로 가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유적 포탈 타면 바로 앞이죠, 전기주의. 그죠? 맞죠? 다그 포탈을 타면은 다 금방 갈수 있어. 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저 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여기까지 올라가지나? 제발. 중간에 한번 쉬어야 될것 같은데. 나무 위에서. 기다려. 기다려. 에, 안 돼. 그렇지, 올라간다. 그렇지. 여기까지 올라오고. 여기에 포탈 가는 입구가 있거든요. 제가 알아요. 여기 어디 폭포가 있는데, 그 폭포 뒤에 포탈이 있어서 그걸 타면은 쉽게 갈수 있어요. 오, 여기 레비아탄 소리 보세요. 저기 있다. 찾았다. 저거예요, 저거. 이제 완벽하게 알겠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여기죠? 대도님 진짜 길잘 찾으시네요. 한번 가면 안 잊어먹습니다. 융대님이 길을 진짜 잘 외우는데. 특히 진짜 길. 며칠 안본 사이에 무적이 되셨네요. 그러게요. 이쪽이야. 이쪽에서 전기 뱀장어 있는 곳으로 가는 그게 있다고. 이 포탈을 타면 쉽게 갈수 있죠, 저장. 자, 이제 엔딩이 멀지 않았어요. 헤드라이트 좀만 더 밝았으면 좋겠어. 이 로봇의 유일한 단점은 헤드라이트야. 이쪽으로 가면 아마 전기지대가 있지 않을까. 길치들은 이 게임 할 엄두도 못 내겠네요. 근데 좀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또 알아지더라고. 나도 처음에는 이거 길 전혀 못 외웠었는데 나중에는 익숙해지더라고요. 이곳은? 가깝다! 전기주의 198m. 여깁니다. 이곳이 바로 전기주의. 여기서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신호기 하나 갖고 올 걸. 아, 신호기가 있었어야 되는데 신호기를 내가 모르고 안 챙겨 갖고 왔네. 왜냐면 여기 길을 까먹으면 어떡하지? 여기 길을 까먹으면 큰일 나는데. 저게 전기덤불 아닌가요? 벌써 눈앞에 있는데? 뭐야. 조심. 오우씨. 위험할 뻔했네. 날 유혹하는 게 있었어. 오래된 전기 덤불 표본. 이건 아닌가? 이거야. 전구 덤불 표본. 이거면 돼. 일단 이거 실어놓자. 하나는 로봇에 싣고, 하나는 내가, 아니야. 두개다 로봇에 실어놓자.
웰컴을 보고 잡지. 여기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저거 있을까? 눈알 줄기? 눈알? 뭐야? 뭐야? 이거 어떻게 이 안에 들어왔어? 이거 좀 쉬고, 야 이거 어떻게? 이거 미쳤나? 이게 버그 아니야? 나 이게 여기 땅이야 인마 여기. 땅이라고. 너 일로 와. 멱살 잡아. 멱살 잡아. 멱살 잡아. 그래서 넌 내가 살려보낼 수 없지. 감히 버그를 이용해서 여기까지 들어와? 다시 엎드려. 뭐야? 또 한 마리 또 왔어. 한 마리 또 왔어. 일로 와, 일로 와. 멱살 잡아. 멱살. 일로 와. 멱살 잡았다. 일로 와. 딱 잡아. 딱 잡았어요. 일로 와. 일로 와.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이씨. 내가 임마 황제랑도 만나고 온 사람인데 지금 여기서 바다의 일진 같네요. 아니 이거 수리해야지. 수리합시다. 아 포탈 하나당 하나씩 구할 수 있구나. 오케이. 대례종이 성질 드럽네요. 아 대도서관 외례종 대례종 아닙니다. 저는 항상 친화적이로 평화롭게 이 생물들과 저는 함께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단지 이들이 조금 저에게 약간의 양보만을 바랄 뿐이지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몇 마리 정도 좀 잡아먹고 몇 마리 정도 재료로 좀 쓰고 그 정도만 원하는 거지. 그 정도 희생은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천연기념물인데 이 행성 입장에서 내가 유일무이한 인간종인데 그 정도 희생은 좀 해줘야지. 쟤들 많잖아. 여기가 태산호인가? 저 아주 중요한 것은 뭔데 내가 아주 중요한 곳이라고 해놨을까? 여기도 뭔가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을 것 같아. 이곳은? 아니 이곳은? 리튬? 리튬 따윈 먹지 않겠어. 배고픈데 잘 됐다. 배고픈데 물고기 좀 먹어볼까? 구멍고기? 구멍고기는 처음인데? 구멍고기 무슨 맛이지? 구멍고기 좀 먹자. 됐다. 구워진 구멍고기. 영양이 아주 높구만. 좋았어요. 먹어주고 물도 좀 먹어주고 됐어. 한 마리 더 먹으면은 아주 여기 아름다운 곳인데? 구멍고기 한 마리 더. 구운 구멍고기 됐어. 배고파지는 거 싹 사라졌네. 리튬이 윗부분에 약간 빨간색 빛이 나는구나. 이쪽에 뭔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있겠는데? 여기가 어디였지? 여기가 이 밑으로 쫙 내려와서 이 구멍으로 들어오면은 여기구나. 여기를 어떻게 표시해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여기 리튬이 있는 곳이야. 여기로 피서 오고 싶다. 난 여기서 피서 오면은 나는 기절할 것 같은데 너무 무서워서. 여기 구리광석이 있는 곳이구나. 리튬 안 가져가도 됩니다. 이거 버섯 가져가면 된다고? 이게 균류인가? 아하 이거구나. 그렇지 이거야. 이거 대박이구만. 균류 또 작아 거기다가 아주 좋아. 굿. 눈알 줄기만 하나 구하면 끝이다. 저 균류 샘플 집에도 있었어요. 눈알 줄기는 그럼 다른 곳에 있겠지. 내가 볼 때는 눈알 줄기가 있는 곳은 저 세 개 문 중에서 왼쪽은 집에 가는 문이고 가운데는 실험실 가는 문이라면 이 오른쪽 여기가 바로 눈알 줄기겠지. 신박한 스토리인 것 같아요. 되게 이런 스토리, 이걸 이렇게 있나? 이런 느낌으로 이제 스토리도 되게 잘 만들었고. 저는 얼리 액세스 때 구매를 해가지고. 내가 눈알 줄기를 내가 어디서 봤는데?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안 되는데. 아이고, 이거 올라 어떻게 올라가냐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 나를 끌어당겨. 아이고, 이거 뭐야? 여기서 이거 죽는 거야? 설마 그, 아, 이쪽에 올라가는 길이 또 있네요. 다행히. 그럼 그렇지. 이 제작사가 이렇게 허술할 리가 없습니다. 스토리 요약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스토리 요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인들이 새로운 행성을 찾아 떠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행성을 찾아서, 아, 여기 눈알들이 많은 거 보니까 이게 뭔가 눈알 줄기가 있을 것 같다, 이 근처에, 그죠? 그래서 새로운 행성을 찾았나 싶어가지고, 오! 어, 뭐야! 깜짝이야! 이씨, 깜짝이야! 일로와! 아, 놀래라. 근데 갑자기 한 행성에서 무언가가 나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어? 저건가? 찾았다. 대박인데? 어, 대박이. 어, 뭐야. 누가 날 공격했어. 어쨌든 이 행성에서 우리 함세를 공격해가지고 추락하는 바람에 모두 죽고 나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여기서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하고 있었죠. 과연 이곳은 뭐하는 곳인가? 어? 그래도 다행히 지구의 과학력이 높아진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한 새로운 것들을 얻어서 여러가지 것들을 만들어서 꾸역꾸역 생존하고 있었습니다. 탈출하려는 언제인가? 그러다가 갑자기 탈출선의 신호를 받았어요. 곧 도와주러 오겠다고. 너무 신이 나가지고 만세를 부르면서 탈출 지점까지 갔는데 그 탈출 비행선마저도 무언가의 공격을 받고선 추락해버려서 다 죽고 맙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고 찾아보니까 이 섬에 진짜 이런 유적지가 있고 포대가 있는 거예요. 포대가. 자동 포대가. 그래서 오는 함선은 다 뽀개버리는 겁니다. 이게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이 외계 유적지를 살펴보던 중 외계 유적지는 남았는데 외계인은 한 마리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카라라는 전염병 때문에 모두 다 싸그리 전멸해버린 것이었죠. 그것이 죽었다기보다는 어떤 생명체로 변하나봐요. 뭔가 몸의 형태가 다른 식으로 바뀐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여기 있는 생명체들이 외계인들이 아닐까 싶은데, 근데 이게 웬걸? 나도 카라라는 병에 감염된 거를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나도 카라라는 병에 감염됨. 그리고 손에서는 자꾸 초록색 수포가 생겨나고, 찾아보니까 카라라는 병에 전염된 게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치료제를 구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걸던 중 드디어 이 외계의 프로젝트 서류를 검사해서 황제라고 불리는 엄청나게 큰 레비아탄한테의 위 속에서 카라의 치료제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둥바둥 찾다가 드디어 어저께 황제를 만나게 됐죠. 황제는 자기의 도움을 원한다면 자기의 아이들을 부화시켜줄 수 있게 이 부화효소를 만들어서 부화시켜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식물을 구하면서 부화효소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걸 다 만든 다음에 황제한테 갑니다. 다시 일로 올 겁니다. 다시 이쪽으로 올 겁니다. 짧다고 했지만 이미 3분째 설명 중이시다. 하지만 지금 24시간 플레이한 분량을 3분 만에 요약해서 말한 거라면 어떨까요? 굉장히 짧은 거겠죠? 나왔다! 껴안 고기. 아, 뭐하고 늘고 있어서. 하이파이브? 귀여워. 잠깐만, 요거 과자 먹자. 아, 안 돼. 안 돼. 귀엽네. 다 구했어요. 만들어볼까요? 부화효소를? 여왕님께서 기다리시는 부화효소를? 끝났습니다. 구운 구멍고기도 하나 먹어줄까? 아, 구운 구멍고기 저기다 하나 놔줘야겠다. 얘 혼자 심심할 테니까
여기다가 친구 만들어줘야지. 너 친구 데려왔다. 구운 구멍고기. 쟤도 스캔해줘야지. 아, 물고기들 잡아서 여기다 다 풀어줄 수 있네. 완전 수족관이구나 이거. 이제 황제한테 갑시다. 황제한테 가서 부하요소 해가지고 딱딱 오케이. 저기 있다. 찾았다. 네, 먼저 갔다 올게요. 황제님을 만나러 갑시다. 황제님을 아련하러. 게임 맵을 진짜 잘 만들었다. 대단한 이분들이 나중에 후속작을 이제 서브나우티카가 꼭 아니더라도 비슷한 게임을 낼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어떤 게임을 만들지 도대체 상상이 안 되네요. 이따 벗을게요. 일단 갖고 내려가야지 우리가 탈출할 수 있어. 가봅시다. 여왕님께로. 황제님, 제가 왔습니다. 황제님, 아, 저기 계시다. 우와, 우와, 더듬이 갑옷. 포스 위엄. 둘, 넷, 여섯, 여덟, 여덟 개인가 아홉 개인가. 여덟 개면 문어고 아홉 개면은 가봅시다. 귀여워. 아, 뭐야, 거북이야? 귀여워. 귀엽자. 스케. 어린바다 왕자 레비아탄. 오케이, 와우. 와우. 오, 다 됐다. 오, 귀여워. 안녕? 아하하하. 이런 게 근데 너무 많아지면 여기가 이 행성이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제 나 치료해주세요. 치료해준다 했잖아요. 오, 뭐야, 다, 야, 다 엄마한테 오는 거 봐요. 포탈로 데려가야 되나? 장갑 벗으라고? 슈트라? My young are swimming for the shallows. I thank you. Their freedom is my end. What will it be? 맞아, 죽을 건가 봐요. To go to sleep and never. 아, 이제 애들을 깨웠으니까 자기 생이 다 하나 봐. I will be an ocean current carrying seas to a new land. 와. Or a creature so small it sees the gaps between the grains of sand. Farewell, friend. 나 손에 초록색 있다. 손에 초록색 보세요. 저기, 황제님? 이런 말씀드리긴 좀 죄송한데 기브앤테이크가 지금 뭔가 안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치료는 된 건가? 애기들 따라갈까요? 이 몸으로? 아, 위에 동그란 거 만져야 되나? 지금 아직 감염돼 있는데 누가 봐도? 좀 손 보세요. 아, 등 뒤에 포탈로 나가면 되는구나. 로봇 타고 가야 되나? 손에 금강구 진짜. 애기들을 따라갈게요. 아, 효소가 물에 떠있다고? 아, 저건가?
아, 이거구나. 오, 오. 어, 어, 안 떨어져. 아, 찐득해. 아, 찐득해. 오일펌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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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농축된 42번 녀석. 오, 정사라! 오! 대박! 대박, 드디어 됐어요! 드디어 됐습니다, 여러분. 스틸 슈트 장비 완료. 어. 어, 드디어! 프리덤! 이제 탈출만 하면 된다. 따라 나가볼까? 아, 효소 스캔해야지. 아, 스캔이 안 돼요. 이건 스캔이 안 돼. 안 돼, 스캔 안 돼. 황제님, 고생하셨습니다. 와, 돌아가실 때도 저분은 진짜 카리스마 넘치시는구만. 그대로 불태우셨어. 아, 패치되고 나서는 스캔 안 돼요. 일단 저장을 한번 할까요? 저장을 한번 하고, 이제 드디어 치료됐고. 대포도 꺼야 되고, 지금 발사기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 우주선을 만들면 되는데, 대공포가 계속 공격하거든요. 대공포를 일단 꺼야 돼. 여기가 대공포 있는 곳인가? 아, 여기 대공포 있는 곳이다. 가자. 이거 대공포인가요? 황제님들 다 어디 가셨지? 왕자님들! 아, 맞다. 끓으면 끓이는 사람이 정상이었어야 되지? 맞아. 아, 그렇지. 맞아. 이 시설은 외계인들이 지은 거예요. 근데 외계인들이 카라 바이러스에 걸려서 다 죽은 거지. 아이. 100m 진짜 오랜만이다. 이 끄는 게 어디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거 끄는 게 어디 보자. 이렇게 된거 다이아 잔뜩 로켓에 싣고 가죠.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 행성에서, 우리가 실제로 이 행성에서 만약에 탈출을 하게 됐다, 그랬을 때 내 인벤토리는 한정됐다, 그럴 때는 무엇을 가져가는 게 가장 이득일까요? 우라늄? 아니면 방사능? 아니야. 우라늄? 아니면 다이아몬드? 이온 큐브. 아, 이온 큐브. 그렇지, 이온 큐브지. 아, 우문이 한답이었네요. 이온 큐브 빼고, 우라늄이 더 비싼가요? 다이아보다? 자, 꺼보겠습니다. 어, 깨어있지. 아, 안 돼. 아, 제발, 찌르지 마.